풍선 꽃다발에서 자주 쓰이는 잎사귀 장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지금 만들어 볼 잎사귀 모양은 많이들 만드는 모양인데요. 꼬치뽁뽁이로 만드는 단순한 잎사귀 형태입니다. 절반을 접은 위치에 중지로 댄 상태에서 검지로 잡는 위치까지 불어주세요. 입구 매듭은 살짝만 지어주면 됩니다. 4cm 정도 방울을 꼬아줍니다. 이어서 2.5cm 정도의 꼬치뽁뽁이 방울 두 개를 연달아 만들어줍니다. 지금처럼 잎사귀 마디 부분을 꼬치뽁뽁이 방울을 이용해서 납작한 형태로 만들어주는 형태입니다. 같은 방법으로 이제 마디마디 만들어 갈 건데요. 자, 첫 번째 다시 반복해서 3cm 정도 방울을 만들어줍니다. 이어서 꼬치뽁뽁이 방울 두 개를 만들어주면 되는데요. 꼬치뽁뽁이 방울 만드는 것을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꼬치뽁뽁이보다 약간 크게 만들 거라서요. 3cm 정도 방울을 꼬아줍니다. 꼬임과 꼬임을 모아줘야 되는데요. 모아주는 방법은 방울을 가운데 부분을 당겨주면서 꼬임과 꼬임 자리를 모아줍니다. 꼬치뽁뽁이가 한 개 더 만들 때는 이 꼬임 자리에 방울을 꼬우고 그 꼬임이 모이도록 해주는 동작으로 하면 됩니다. 지금처럼 반복적으로 계속 마디마디 만들어 가면 됩니다. 반복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방울이 끝까지 왔는데요. 여기서 더 길게 만들려면 추가로 연결해서 만들어도 되고요. 이 상태에서 마무리해도 됩니다. 첫 번째 만들었던 방울은 약간 뾰족하게 만들어지는 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입구 매듭 부분을 바깥쪽으로 살짝 당겨서 모양을 만들어줍니다. 잎사귀 형태로 표현을 해도 되고요. 다른 스칼라를 이용해서 잔꽃 형태의 꽃 모양으로 꼬치뽁뽁이 방울을 이용해도 됩니다.